자, 이제 시상을 앞두고 뜻깊은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팜플렛에 보시면 태극기 한복 패션쇼 이모저모가 있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애국,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국격이나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표상인 태극기로 한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리아 현대모태에서 참으로 훌륭한 일을 시작했어요. 역시 우리 황영희 조직위원장께서 앞장서신 일입니다. 2020년 8월 10일 반복절 날 송상현 광장에서 그리고 동년의 해운대 그린라이 호텔에서 그리고 2021년 반복절 날은 울릉도 선착장에서 그리고 2030 세계박람회 유치성공교환은 서울에서의 공연까지 우리 미세스 시니어 모델들이 태극기 한복을 입고 이렇게 널리 우리의 표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태극기 한복 축하 패션쇼가 시작됩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태극기 모델들을 맞아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랑, 우리 민족의 표상, 태극기를 이렇게 우리의 옷, 한복과 이렇게 어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 제8회 국민코리아 컨테스트의 축하복으로 태극기 패션쇼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진희, 박영미, 박규희, 지수연, 김지현, 김수한 이상 미세스 시리아 모델들이 나라 사랑하는 애국 정신으로 이렇게 K패션, 태극기 패션의 주인공들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보여드렸습니다.